오늘 인트 촬영 있어가지고. 야! 이런 회의 인트 촬영. 법을 악용하는 키워스의 사용직을 박탈하라. 는 선지. 미용실 다녀왔습니다. 약간 단발펌, 숏단발펌으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제가 드라이 같은 걸 너무 못해가지고 그냥 머리 말리고 나가도 되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냥 이렇게 이렇게 말리면 된대요. 헐크림도 샀으니까 헐크림이 오면 이렇게 발라서 말리려고요. 너무 빠글빠글이 안 돼서 좋네요. 제가 원래 차홍룸을 많이 갔었는데 차홍룸의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2020년에. 그래서 좀 가까운,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미용실 가기도 무서워서 1대1 미용실이 있길래 거기를 예약을 해서 갔다 왔는데 되게 생각보다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차홍룸에서 하는 모든 서비스 다 해주시고요. 두피 마사지, 뭐 뒤에 아로마, 뭐지 그거? 허브 시원하게 하는 목, 여기 마사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해주시고, 뭐 디자인 폼도 생각보다 디자인 되게 잘 뽑아주셨고, 가격은 제가 첫 방문 할인을 받아서 그런 것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3월도 할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가격이 훨씬 싸게 나왔어요. 차홍룸보다 한 절반 정도 가격에 펌을 했던 것 같아요. 요 미용실 앞으로도 애용할 것 같습니다. 가까워서 좋네요. 곱슬곱슬. 아무튼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으니까 커피 한잔 하면서 월요일에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돼서 이제 준비를 슬슬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은 새벽부터 인쇄 촬영이 있어가지고 아이디어를 낼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좀 스퍼트를 올려야겠습니다. 재택하니까 재밌는 게 라이브를 할 수 있어요. 집에서 라이브 틀어놓고 재택근무를 한번 해봤는데 되게 오히려 일에 집중이 잘 되는 느낌? 화장실도 못 가고? 아무튼 오히려 딴짓을 못해서 되게 집중되는 느낌이던데요? 다음 주도 재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한두 번 더 해보려고요. 그냥 같이 일하는 기분이어서 좋더라고요. 갔다 왔죠? 얘 왜 이래? 고무나무 여인초 스투키 열심히 해를 짜고 있는 유칼립투스입니다. 작은 나무 같죠? 아, 그냥 쏠 걸 그랬네. 김치 반 포기. 맛있게 드세요. 맛있어요. 실패 없는 꽁치. 잘 먹겠습니다. 찌개 남았어? 응, 많이. 한 2인분 남았나? 찌개는 항상 집에 있으면 좋지. 오늘이야말로 소파에서 자야 되나? 아니다, 내가 빨리 잠들어야 되는구나, 차라리. 아니 내가 준비하느라고 뭐 갔다 갔다 했거든. 그냥 그때 나는 금방 줘. 옷이랑 좀 꺼내놓으려고 저 방에다가. 잠시? 응. 잠시 6시 30분 가고. 6시까지 가야 되니까 6시 한 20분에 출발하면. 다녀와.
요새 같은 종교 민감 사이비 이단 종교에 민감한 시기에 적절한 아 그게 뭐야? 9시까지만 할게. 뭐였더라? 때리는 거? 알쓰이. 어. 나무 꽃이. 나 진짜 깜짝이야. 됐다. 안돼. 안돼. 숨어. 아니 자동 조준인데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아니야 자동 조준 잘 안돼. 완전 밤이네. 오늘 인쇄 촬영 있어가지고 지금 새벽 6시에 만나기로 했는데 조금 빨리 왔어요. 앞에서 편의점이 있어가지고 마친 겸 컵라면을 먹고 촬영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하루 화이팅! 큰일 났어요. 편의점이 오늘 닫았어요. 24시간이 아니구나. 모든 편의점은 24시간이 아닙니다. 아, 40분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기다리지? 뭔가 문 연 데를 찾아야겠습니다. 결국 잠실역까지 왔어요. 열정. 지금 역광인데? 포즈 각자 연습을 지금 저희가 이거는 임의로 잡아놓은 포즈고 그 PPM북 네. 보셨으면 네. 아시겠지만 잘끝 같은 데가 이런 식으로 세워주거나 이런 식의 조금 더 디테일한 게 조금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자리만 한번 잡아볼게요. 배경에 그 우리 세로 형도 있을 거 같아요. 일단 자리만 일단 하늘 그것도 고려를 해서 각자 따놔야 돼. 한 번 더 하늘 오케이 하늘 오케이 하늘 뒤에를 조금 늦게 따서 눌러야 될 것 같아. 영상을 따고 있는 거야? 응. 제가 자를까요? 네, 자를게요. 단호해. 이런 음식에 되게 자부심이 있으시다고. 지르는 지금 물이 많니? 응. 그거 갑자기. 아. 단전에서 나온다. 다녀왔습니다. 촬영이 끝났고요. 오늘은. 퇴근해도 좋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3시 반인데요. 아까 아침에 3시 반에 일어났으니까 거의 12시간? 뭔가 되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 3시 반에 일어나야 해서 그 강박이 있어가지고 잠을 거의 설쳤어요. 1시간만 잤는데 뭐랄까 피로감이 엄청 몰려드는. 화장 지우고 한번 씻고 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 몰골이 말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특히나 또 어리고 예쁜 모델들과 함께 있다 보니 얼굴도 엄청 비교되고 이 카메라가 생각보다 진짜 이쁘게 나오는 카메라더라고요. 제 얼굴만 찍어봐서 몰랐는데 모델들 오늘 제가 디카로 막 찍으러 다니느라고 이 카메라로 찍으러 다녔는데 진짜 이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모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제 얼굴이 이렇다니. 다음 주까지 재택이 연장돼가지고 월요일 아이디어 회의는 그냥 파일을 인터넷으로 모아서 카톡으로 하기로 했어요. 다음 주도 계속 집에서 일하려면 뭔가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더 뭔가 아이디어를 더 잘 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숨 자고 일어나서 짝꿍이랑 신우이가 오면 맛있는 걸 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고생했어요, 오늘. 저는 코가 꽉 막혔군요.
오트리빙 2분의 1 작용할 소막힘을 해결합니다. 오트리빙. 오, 신기해. 엄마 옆에 누워만 있어라 그냥. 미안하다 엄마가. 이리와. 뛰쳐 나갈 뻔했어. 어떡해? 뭐 끈 같은 거 없냐? 임시로 못 보놓을까? 뭐야? 장난감에 끼긴 데다 강아지한테 으르렁거려. 강은 관심도 없어. 감사합니다. 여기는 짝꿍의 추억의 치킨집. 치키치키치키. 잘 먹겠습니다. 뭘 먼저? 고민되네. 와이드. 건강해. 맛있네. 양념은 제가 닭다리를 먹어도 되겠습니까? 양념 닭다리를 제가 먹으면 안 됩니까? 너무 착한 아내다. 뭔데? 똑같아? 거의 똑같아. 케첩 맛이 좀 더 강해졌다. 맛 기억 보관소가 있는 거. 서재처럼 책 꺼내듯이. 날개 좋아하시는데. 난 다 좋아해. 아, 날개를 먹으려면 닭가슴살도 같이 먹어야 돼. 이거 먹지 않을 거야. 개성이 있네. 특징이 있어. 치킨을 다 먹었고, 내일 일요일이긴 하지만 월요일에 아이디어 회의를 해야 되거든요. 파일을 까야 되는데 아직 준비된 게 없습니다. 그냥 노트에다가 지금 생각나는 아이디어들 적어놓기만 해서 내일은 하루 종일 아이디어랑 PPT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재택 주말 특근이네요. 이태원 클래스 보기 전까지 편집을 달려야겠습니다. 수강기 시작하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귀여이. 일미감자탕. 오, 뜨거워. 이건 무건지니까. 무건지 왕빵빵. 다 먹을 거 같아. 우리 다 먹어, 못 먹어. 다 먹어? 뜸 들이는 중인가? 응. 이럴까? 응. 충분히 했어. 잘 먹겠습니다. 우와. 맛있다. 근데 이번에도 등산은 안 가고 김밥만 먹네. 너 봤어. 손님이 아주 만족하시네.
아이스크림 피코 한 시간만 편집하고 아이디어 하고 정리해야지. 4시에 회의입니다. 네, 입니다. 아, 네네네. 기본적인 정보가 있어야 제가 시드님한테 보고를 드릴 것 같아요. 네네, 네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일이 또 들어왔어. 4시에 회의여가지고 지금부터 달리겠습니다. 계란물에다가 담궈서 부쳐 먹을 거예요. 짜잔! 간단한 점심 완성. 김치. 안녕 여러분. 좀 그런가? 내가 그런데 뭐. 안녕 여러분, 세리입니다. 뭐야? 발로 긁어? 아니 밥 먹는 사람 건드는 게 어딨어? 걔도 안 건드린다 하는데 내가 너 밥 먹을 때 건드렸어? 너무 빡세이는 정말 연락해도 아니 아무것도 안 들었어. 근데 치즈가 제일 좋아서 먹으니까 맛있다. 맛있는데? 떡국이 뭐죠? 현미떡이야. 오. 천천히 제 사이로 모든 발바닥을 반대쪽으로 펴면 안 돼. 4시입니다. 카톡으로 파일을 보내고 카톡으로 파일들을 다 받아서 각자 읽어서 좋은 점을 채팅하기로 했어요. 이런 회의는 또 처음이네요. 어디 한번 읽어볼까? 빵! 엄마 회의 중이야. 카톡으로 좋았던 안들을 다 체크해서 보내주셨고 제가 취합을 하고 있어요. 어차피 사람이 고른 게 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근데 많이 골라지긴 했네요. 실시간으로 얘기하면 좀 쉽게 출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입에서 잔내가 날 것 같아. 말을 안 하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금요일에 촬영 다녀온 거를 지금 A컷을 골라가지고 광고주한테 보내줘야 되거든요. 이걸 어떻게 보내지? 너무 많은데? 멈칫했다.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다음 날까지 증상이 이어지자 검사를 받았는데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고열이 대방지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무조건 대구에서 왔다고 해서 다음 약 공부를 하고.